그래서 치아. 오케이. 자, 저는 오늘 여수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 전남교육청 문화과학관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 모시고 강의를 하고 지금 여기가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봉화산. 편백숲 길에 잘 만들어진 황토길을 지금 걷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리 회원님 잠깐. 제 이름은? 예, 예. 성함하고. 제 이름은 황미희요. 황미희님 연세는? 이제 62요. 62이시고. 그냥 제가 딱 보자마자 체중 좀 더 빼세요. 딱 했더니 벌써 10kg 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맨발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작년. 5개월. 응,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됐고, 그동안에 체중은 10kg 이상 빠지셨고. 네. 그리고 또 폐가 안 좋으셨대. 폐암 3기였는데요. 아, 폐가 좋아졌다고. 폐암 3기 언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19년도에. 2019년도 벌써 네. 4년 됐네. 5년 넘었어요. 5년 만기 지나고. 또 머리 뇌종양도 좋아졌고. 아, 뇌로 전이 됐던 네, 뇌종양이 다 네. 이제 없어졌고. 네. 그 폐암 3기도 지금 현재 나섰고. 완전히 다 났고. 네. 5년 지났으니까 완치된 거네. 한 왼쪽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언제? 작년 7월달 아니 뭐야 작년에 발견해갖고 9월 12일 날 또 작년 9월에 0.8cm를 수술했어요. 아, 수술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맨발은 얼마나 하셨다고요? 맨발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한 지금 6개월 돼요. 금년 2월부터 3월부터 하셨구나. 4월달부터 3월달에 이제 미경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4월달부터 전적으로 했죠.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이제 몸은 완전히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폐 왼쪽에 전이 된 것도 완전히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술까지 했고 네. 수술 이후에 재발 없이 지금 이제 깨끗하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뇌 전이 된 것도 깨끗해지셨고 네, 네. 뇌 전이는 언제 있었어요? 20년도요. 20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4월달 되면 만기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이에 항암이나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이가 이렇게 자주 되니까 항암 그 약을 먹고 있어요. 날마다. 어떤 약을? 그러니까 약을 항암 관련되는 체질에 맞는 항암 약을. 맞는 약을. 네. 자, 약을 드시면서 지금 이제 맨발 하시니까 네, 효과가 네. 좋은 거죠. 완전히 좋아졌다고. 완전히 좋아졌다. 의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해요. 아니, 뭐 질문하셨대요, 의사가. 뭐 하셨냐고. 아, 그래서 맨발 벗기 했다라니까 이대로 이제 맨발 벗기 하면서 건강 챙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술하시고 항암약 드시고 그러면서 맨발 하셔서 지금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네, 상태예요. 체중 줄어들고. 체중도 이제 줄었는데 지금 몇 킬로 나가세요? 지금요? 말을 못하겠는지. 더 줄여야 돼. 잘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음식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는 뭐 음식은 특별한 조절한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을 조절하셔야 돼. 그러니까 채식 중심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식사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왜 야식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저 일회용 식품 이런 거 먹어요? 전혀 안 먹어요. 근데 왜 이게 저 좋냐고요? 제가 수술하고 한 20kg가 뗐어요. 수술하고? 네. 그래갖고 이게 약을 먹은 게 부어요. 그놈을 지금 한 10kg 정도 빠졌거든요. 약을 드셔가지고 부은 거네. 그러니까 예, 예, 예. 살이 찐 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한 10kg 정도 빠고 지금도 한 10kg는 더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맨발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예. 하루에 맨발 얼마나 하세요? 3시간 정도 하는. 3시간 정도 예. 한 번? 네. 한 번 나가면 3시간을. 한 번 나가 3시간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에서도 맨발 하셔야 돼요. 하루 세 번 하세요. 예, 예, 응? 예. 그렇게 하시면은 몸이 더 빨리 날씬해지고 더 빨리 치유가 되고 재발 안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